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노인상담 일을 한 7, 8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이 강의를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이 노인과 어떻게 좀 더 잘 소통할 것인가, 또는 노인이 그 주변인들과 어떻게 잘 더 소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 될까, 뭐 이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에 대한 이름에서부터,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연령 기준을 60세로 할 것인가 65세로 할 것이냐, 요즘에는 70세나 75세로 노인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주장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명확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노인 인구는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네, 노인이 노인이 아니고 어떨 땐, 네, 그렇죠. 이 편견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차별 대우라든가 신체적 공격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예 피하거나, 지하철에서도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가능하면 가까이 안 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죠.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 노인 차별과 관련해서 연령 차별과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귀속지위와 관련된 차별과 성취지위와 관련된 차별이 있는데요. 차별을 나눌 때 귀속지위와 관련된 차별이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한 차별이 가장 좀 심각한 차별이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요즘 외모차별도 귀속지위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연령차별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학력이라든가 기타 다른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랑, 귀속지위에 대한 차별은 훨씬 더 잔인하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연령차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타까운 건, 인종이나 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연령차별은 누구나 노인이 되는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은 노인이 돼, 그 전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편견이 발생할 때 우리가 배우고 사회적으로 학습한 거나, 집단 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거나 지위가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기도 하고요. 범주화를 얘기하기도 하죠. 노인은 이래 라든가 어떤 범주화를 하는 거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범주화 때문에 편견이 발생하는 거죠. 빠른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견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저는 노인들하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노인을 그냥 노인이란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노인은 이래 라는 걸로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로, 시민 하나로, 하나하나로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데 보청기 성능이 그다지 뭐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보청기 고장이 굉장히 잘 납니다. 미세해서. 그래서 청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것들이 기능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시력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못 쓰시는 건 이 기능을 잘 못 익혀서도 문제지만, 휴대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 와상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천정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인을 하나의 그냥 개인으로 보자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담의 어떤 유형별로 볼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이렇게 어떤 소통에 있어서 어떤 그 상담을 신청해 오던가요? 그 비율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그 어르신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네, 너무 외로우신데, 자녀분들도 관계가 좋아도 너무 바쁘시고요.
그리고 관계가 나쁘면 더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고, 그러니까 소외감과 외로움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소통과 관련돼서 가장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뭐 신체적인 어려움도 호소를 하시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어려우셔도 누군가 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의할 만한 누군가가 있으면 사실 그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때문에 경기도의 특정 구, 예, 예, 그 독거노인이, 네, 혹은 한 부부가, 네,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지, 네, 혹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소득이 있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지, 네, 또 어떤 소외된 정도가 어떠한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지표상의 그 자료라고 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네, 사실 확보되어 있지 못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데이터화하고, 또 그들의 사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런 이해를 넓혀나가는 자료들, 그런 기반적인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과 관련돼서는 특히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독거노인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DB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한 30% 정도만 돼 있고요. 이걸 전체 DB로 다 바꿔서 완전히 소외된 노인의, 아까 응급케어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임 없으면 바로 들어간다거나 응급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응급케어 시스템도 같이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이분이 잘 살아 계시고 잘 계시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살률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살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만 자살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체적으로 내가 너무 아파서 자살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건강하시고 뭐 잘 사시고 자녀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욕구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케어 시스템이 더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는 딱 신체적으로 아프신 분, 안 아프신 분, 요것만 하면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입장도 그렇고.